여러분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요즘 약간 핫한 브랜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QM6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알리 시그니처 등급으로 해서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3천만 원 중반대 출고했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1인 신조에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금액 1천만 원, 얼마인데요. 1,100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1,0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준비한 QM6 17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일단 첫 번째로 1,000만 원이란 금액대, 예, QM6 만나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등급이요, 알리 시그니처입니다. 예, 최상위 등급, 실내 브라운 시트까지도 적용이 된 오늘 그런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 뭐 SM6, 이런 QM6 모델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에 사실 구입을 해보면 사실 타보면 좀 느낀다. 예, 확실히 가격 대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가 많지가 않죠. 현대기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 좋고요, 프로필도 좋고요. 1인 신도 차량 QM6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6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9천 킬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도요, 미세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위험에 있어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QM6 2.0 DCI 2륜구동이고요, 알리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1,030만 원에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030만 원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구매할까요? 17년식, 물론 키로수는 좀 있긴 하지만요, 1인 신조라는 점 고지를 드리면서 지금 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차량 입고가요, 약 한 지금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차량이고요, 최근까지 해서 혼자서 이렇게 주행을 했다는 점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마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일단 컬러는요, 블랙 색상, 실내는 브라운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알리 시그니처 이렇게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된 모델도 유니크한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색상 조합 좋고요. 연식 17년식으로 참 좋고, 타서 주행 거리는 15만 9천 킬로니까 1년에 약 3만 킬로 좀 안 되게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좋고요.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직 성능보험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 구매해서 엔진 미션에 문제 생긴다라고 하시면 보증보험도 혜택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순정 HID 다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는 안개등, 그릴 모습도 이렇게 크롬 부분으로, 크롬 몰딩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렴 지금 금액대가 여러분 1,030만 원이라고 하면 어제도 소개시켜 드린 거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도 900만 원대잖아요. 근데 연식이 13년식 12만 킬로대였죠. 근데 요 차량은 어때요? 17년식입니다. 뭐 키로수 좀 있긴 하지만 사실 17년식 정도에 뭐 15만 킬로대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키로수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로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구입을 하시면 각종 오일 같은 부분은 좀 교환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차량 또 컨디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희가 또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하잖아요. 뭐 엔진룸, 그 다음에 현재 미션 상태 저희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 장착해놨고 휠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잔량은 한 50% 이상 잔량 남아있고요. 국산차에 이렇게 실내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고 또 앰비언트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 참 너무 좋죠. 브라운 컬러. 대부분 국산 SUV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들을 거의 다 최상위 등급에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QM 같은 경우에도 실내가 거의 브라운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블랙 시트인데 차량은 브라운으로 아주 아주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뒤쪽 두여 잔량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깔끔하게 아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기본 좀 낮은 등급에다가 QM이어도 요 가격 되면은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또한 3만도 설명을 드리지만 알리 시그니처요. 예.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이렇게 공간 아주 깔끔하죠. 예, 아주 깔끔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6대4 폴딩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는 어떤 차량이랑 비교를 해 보셔도요, 사실 가격 경쟁력은 100% 있죠. 네, 어떤 차량 비교 가격 경쟁력이 있고,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사실 등급 자체가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요 기본 등급이만 한 3,300만원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등급 메리트 확실히 있는 차량이고, 신주에다가 뭐 큐스 좀 있는 것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 사실 정말 최고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금액은 오늘 금액 1,03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QM6 기다리셨던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옵션도 뭐 열선 통풍, 전자 파킹, 뭐 버튼 시동 다 들어가고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아주 옵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접이 만나보실 수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펌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펌 되어 있고, 핸들은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아래쪽에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들어갈 거고요. 볼륨 버튼 왼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자, 시트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또 브라운 컬러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주 매력적인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단에는요,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룸미러 하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들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에코 버튼, ISG 기능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키는 카드 키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QM6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1,030만원. 여러분들 가격 처음 보시는 금액일 겁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QM6 차량 준비했고요. 가격 1,030만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상담 편안하게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